2020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 모든 깡신드롬은 나 너였을까?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춤, 패션, 음악, 플랫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잡는 부분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크게 놀랄 일도 아니고 말씀드리면 꼬안꼬 특정 가수의 팬이 아닌 유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어떻게 3년 전 폭망한 곡이 컬트적인 인기를 넘어 신드롬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깡은 세계 최초 댓글로 즐기는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음악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는지, 이쯤 되면 비가 깡을 만든 건지 깡이 비를 만든 건지 정말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꼬안꼬 지금 대부분의 가수분들의 뮤직비디오는 꾸꾸꾸예요. 꾸미고 더 꾸미고 더 꾸미고. 근데 이거는 꼬안꼬. 원치 않게 지금 패션이나 문화 경영하고 맞지 않았을까. 레트로 코드를 자연스럽게 녹인 거. 라이더 복장이거든요. 그게 사실 완전 프로페셔널 라이더 복장이에요. 그냥 멋지고 속칭 막 엣지가 딱 있는 그런 라이더 스타일이 아니라 오, 마스크는 뭐 이때 드레스 코드예요. 예, 네, 저 드레스 코드가 모터사이클 굉장히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그 소프트한 갱스터 느낌? 피지컬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피지컬이 완벽하신 분은 꾸미면 꾸밀수록 더 이상해요. 네, 진짜요. 이게 2000년대 초반 본인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팬분들이 되게 촌스럽다. 네. 대중분들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촌스러운 코드라든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그 기류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화예요. 더하고 더하고 쏟아붓고 세련되고 다듬고 에디팅하는 것보다 뭔가 약간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귀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전반적인 톤, 마치 영어로 하면 미장센 같은 느낌으로 그냥 그 느낌을 하나 깡으로 그냥 몰아넣고 격렬한 댄스의 느낌이나 이걸로 그냥 비, 레인이즘은 여전히 컨티뉴잉 이거 약간 말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남자 패션은 헤드, 신발, 액세서리 요거에 딱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모자에만 레인이라는 포인트 주셨는데 예, 저런 볼드한 채로 해서 그냥 확실하게 하나 딱 마침표 찍어놓은 듯한 느낌? 이런 게 더 이상해, 이런 게. 근데 중간에 심심하니까 이런 퍼 제품이나 레오파드, 블랙 앤 화이트를 넣었는데 오히려 저게 튀어요, 저게 안 나와요. 저거는 깡스럽지 않고 껑이든 꽁이든 어디든 다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랩만 들어가면. 예, 그래서 오히려 저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비에게 있어서는 이 새로운 도전이 레트로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음반이 나올 때에는 미래로 가거나 시기 조절을 좀 할 것 같아요. 문화적인 코드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추천을 하자면 클래식적인 코드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임리스한 느낌. 비가 꼭 봐야 될 텐데. 비가 보지 않더라도 팬분들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안봐 하면서도 조회수가 올라가면 볼 때 되니까 미친 듯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 보든 말든 한 번에 보신다고 할 거는 쪼개서 보세요. 그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몰라 그냥 이게 인터뷰 하는 거지. 나 이런 얘기 하다. 네. 사실 깡은 데뷔 15주년을 맞은 비가 2017년 12월 3년 만에 내놓은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입니다. 깡이란 노래 속에 자존심과 자부심을 담았다. 비의 바람과는 달리 평점은 처참했습니다. Yeah, 다시 돌아왔지, 내 이름 레이스, 왜 그 뽐내, 워? 평론가적인 시선에서 네. 그 비의 그 깡이라는 곡을 평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참 냉정한데?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경련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선 가장 그때 당시에 보면서 느낀 거는 비의 안무가, 동작이 새롭지가 않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조롱이잖아요. 사실 조롱은 뉘앙스가 굉장히 우리한테 부정적인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관심 여부거든요. 부정적인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관심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월한 건 무관심보다 위라는 거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조롱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기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직 존재감을 잃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지금 유튜브로 표현되는 뭐 SNS 시대의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상황이다. 버튼 하나 누르면 2년 반 전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양준이를 말해주죠. 그죠? 양준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20년 전의 일은 완벽히 폐기 처분됐어요. 소각 상태라고요. 과거 시제가 과거 시제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금 현재와 같은 시대 속에 있고 그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거. 저는 그것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비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그동안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영화도 실패했지. 언복동인가? 그게 바로 뭐랄까 비판의 포인트였죠. 왜 음악에 집중하지 않는가? 지금 음악이 잘 안 된다. 음악이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음악을 떠나서 딴 거 한다. 이 사람에게 스타덤을 안겨준 건 나쁜 남자 이후에 음악행위라고요. 근데 그 음악행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아쉬웠어요. 이 사람이 어떤 형태든 우리 한류에 있어서 특히 미국 진출에 있어서 방점을 찍은 인물인데 결국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게 챌린지였거든요. 거대한 도전이었는데 그런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그 뒷세대들이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이건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깡의 패션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깡을 논할 때 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죠. 깡 커버 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이제 막 40만에. 1일 몇 강 정도 하고 계신지. 아 근데 요즘은 조금 줄어가지고 자기 전에 한 1강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 댄서 입장에서 무대를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원래 비 선배님께서 추시던 그런 기존의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플로우 동작이라고 하죠. 이제 바닥에 눕고 이런 동작을 보고면서도 아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은 먼저 했어요. 흔히 말해 다리 다친 강아지 춤이 있잖아요. 그 연습 해봤어요. 했는데 다리에 힘을 풀고 아예 축 처진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다리 아예 질질 끌면서 가야 돼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티슈를 왕창 넣고 쳤습니다. 여기에 멍이 양쪽 다리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보기에는 이렇게 쉽게 보여도 직접 추면은 진짜 따라하기 힘든 춤인 것 같아요. 이거 말해야 되나? 꼬만 춤? 되게 멋있는 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이클 잭슨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춤이어서 이게 진짜 웃긴 춤이 아니라 깡을 어떻게 보면 갱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이제 갱스터 분들이 이쪽을 잡고 많이들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걸으시거든요. 이제 마이클 잭슨님께서도 여기 빡 잡고 빡 잡는 거기 잡는 부분이 많아요. 그쪽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멋있는 춤이에요, 되게. 이런 부분 좀 아쉽다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진짜 솔직히 전반적으로 멋있게 봤거든요. 근데 뭐 굳이 조금 찾아보자고 하면은. 가사를 그대로 직역해서 만든 안무가 몇 개 있어요. 네, 그죠. 그거를 이제 조금 포인트만 살리되 멜로디와 비트에 조금 어우러지게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신발끈 All day. 깡이라는 곡이 기억에 어떤 의미가 될까? 멋있는 모습,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만 기억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깡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예,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또 여러 방면의 스타일을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진짜 제 2의 전성기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폭망했던 깡이 다시 한번 역주행을 하면서 신드롬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사실 영상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1일 깡을 인증하는 깡 챌린지가 등장하면서 1일 깡이 웬 말, 1일 3깡은 해야 한다. 이 본인까지 거들고 나서니까 깡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힘을 많은 사람들이 깡 커버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MZ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젠지세대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습관이 확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약간 디지털 기기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그런 거를 두려움 없이 시도를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이 음악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듣기만 했다면 네네. MZ세대는 지금 직접 참여해서 2차 가공물을 만드는 거고 그게 지금 이 깡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거기에 재미와 놀이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현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크고 또 뭐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세대의 욕구 굉장히 크다는 게 있어요. 지코나 깡 챌린지 관련돼서는 특정 가수의 팬이 아닌
진짜 유저들 자유롭게 참여하는 이런 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건 그것이 지금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전 세대에서 새로운 음원을 발매했을 때 그 음원이 이제 소위 말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기획사들과 같이 프로모션을 논의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유저들에게 확산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관례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 그 현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되면 기획사가 이제 앞으로 음악 특히 이제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아예 정말 이 밈화하는 것까지 아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특강 신드롬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신드롬이 가능했던 건 깡을 다름 아닌 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실력과 노력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던 건 아닐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쌓여 시작된 조롱, 응원, 격려, 바람이 2020년 1일 깡 시대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비에게 깡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단언컨대 지금의 비는 없었다. 지금까지 와리프였습니다. 위 신입 PD인데 깡에 중독된 친구예요. 같이 춤을 한번 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벌써 의상까지 맞춰보셨네요. 아, 진짜 안정성, 우리 기능성을 배제해도 돼요. 패션에서는 하나 흘려주시고 이런 것들은 한번 감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즈하실 때 되게 잡아당기면서 약간 엇나가야지. 이 배너춤이 보기에는 좀 쉬워 보여도 느낌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5, 6, 7, 8 일단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춤을 추실 때 그냥 걸어가시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이렇게요? 네, 그죠. 네. 바깥으로 벌리면서 걸어가면 아, 잠깐만요. 이대로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네.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가실 때. 이렇게요? 네. 왼쪽 고개가 왼쪽으로. 그쵸. 이거 팔 들어주면서. 팔은 되게 잘하고 계세요. 다운 바운스를 조금씩 주시면 섞어서. 이어서 하면 5, 6, 7, 8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느낌이 더 나와요 지금. 손이랑 손이 같이 나오는 친구였거든요. 아 진짜요? 아 안돼.